얼마 전부터 제가 사는 LA 근처에서도 마켓마다 생필품들이 동이 난다고 아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 장 봤어? 하면서 묻길래 저는 별로 살 것도 없고 해서 안 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빅토리아랑 허머님이 16데이 롱렌지 피싱 출입을 다녀와서 참치랑 싱싱한 횟감들을 많이 갖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에서 아시는 분들 그리고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려고 단체 카톡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승무원 확진자가 LA를 다녀갔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LA에서 이렇게 모여서 파티하고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파티를 못하고 연장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파티를 모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뭐 먹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면역력 키우고 해서 건강하게 잘 대처해 나가자고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한 접시씩 사시미 싱싱한 사시미를 준비해서 배달해 드리려고 3일 전에 한국마켓을 겸사겸사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쌀 소포장돼 있는 거 하고 또 휴지 같은 것만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다른 것들은 거의 물건들이 동일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없어서 너무 좀 썰렁했던 거 그거는 조금 이상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3-4일 전에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선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마켓마다 막 동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홀푸드 마켓 같은 데 갔더니 물건이 완전 다 떨어져서 품절됐다고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막 걱정을 하면서 우리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마켓을 간단히라도 보지 그러냐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서 저희도 보니까 휴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우리 코스코 좀 한번 가자고 했더니 사람들 많아서 가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휴지가 떨어져서 그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가자고 졸라서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긴 줄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아니 처음이에요. 그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건 긴 줄을 한참 서서 들어가고 그리고 주차할 곳도 없어서 여기저기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우리 신랑은 몇 바퀴를 돌다가 주차를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길게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은 뭐지? 하고 저희가 그 옆길로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는 휴지하고 키친타월을 한 개씩 파는 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좀 다른 거 필요한 거 우유 뭐 계란 그런 거 먼저 산다고 다른 곳에서 먼저 사고 그리고 사느라고 둘러봤더니 오 마이 갓 코스코가 이사 가는지 알았어요. 와 굉장히 높게 크게
렉주를 해놓고 예전에는 그곳에 빈틈없이 꽉꽉 물건을 채워놨었거든요. 근데 황하니 다 비어있는 거예요. 우와, 뭐 세제류 파는데 그런 곳하고, 그리고 물 있던 곳, 그리고 휴지는 물론, 그리고 뭐 생필품 여러 가지 것들이, 하다못해 냉동식품들도 인기 있는 것들은 벌써 품절 상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빈 박스들만 있고. 와, 그래서 저희도 일단 당장 필요한 것들만 이제 가지러 그 계란하고 그 우유 있는 그 냉장실로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밑에 바닥에만 조금 있고 위에는 완전히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계란을 가게에서 하나 쓰고 집에서 하나 써야지, 그리고 두 개를 넣어가지고 왔더니 거기 앞에서 직원이 노노노 한 사람 한 가정에 하나씩만 판대요. 그래서 다시 갖다 놓고 그 우유 한 통, 그리고 계란 하고 가지고 이제 야채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래도 야채 있는 곳은 필요한 것들이 그래도 거의 다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야채 필요한 것 좀 사고, 그리고 휴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있다가 휴지 사는 곳에 줄이 별로 없길래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다 솔드 아웃 되고, 코스코 거는 다 솔드 아웃 되고, 그리고 다른 컴퍼니 께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하나 사고, 그리고 또 고양이 밥도 다 떨어졌다고 해서 고양이 밥도 가지러 가는데, 정말 위에 있는 렉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 거 보고 진짜 완전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냉동칸 있는데 그쪽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빵 있는 것도 가봤더니 완전 빵은 거의 초토화 됐고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하나 있든가 두 개 있든가 그렇게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필요한 양념 같은 것도 인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사느라고 다들 분주하고 바빴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대는 100% 다 오픈했어요. 어떨 땐 가면 뭐 5군데 뭐 6군데 이렇게만 오픈하는데, 오늘은 완전 다 오픈했어요. 근데도 계산하는 곳마다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와, 정말 계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뭐랄까 좀 너무 막 그 왜 승전고를 울리는 사람들 같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진짜 그 고생해서 계산하고 나오는 게 막 막 너무 힘겨운 거를 탈출한 그런 표정들이더라고요. 그래도 고기 종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 이렇게 좀 가공식품들, 뭐 햄, 뭐 치즈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기 있는 양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통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아직은 조금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최고 완전 품절 MT 상태가 된 건 휴지하고 물 있는 쪽, 그쪽. 그게 아마 가장 필요한 생필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숲을 헤치며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사서 이제 장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한국은 사재기 같은 거 그닥 막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한국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모범 대처국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신속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해서 사망으로 가는 치사율이 가장 낮다며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려움이 닥치면 일동단결해서 헤쳐나가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한국은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발생자 수와 또 확진자, 사망자 수를 발표하면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너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고 있다고, 우리 그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대처를 잘해 안정세로 들어간다고 모두 한국에서 배워오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손님들까지도 한국이 최고 어려운 시기 대처를 잘한다고 엄지 척 해주면서 미소를 지어주곤 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나라 정말 최고야 최고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조국이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어려움이 닥치면 일동단결해서 헤쳐나가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건강 철저하게 지켜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내서 잘 이겨나가자고요.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걱정이 많이 돼요. 이제 시작이라고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어디로 퍼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더 심각해지지 않고 이제는 잘 마무리돼서 우리 모두 예전처럼 다시 안정된 생활들을 제 위치에 가서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저도 쌀 같은 것도 많이 사놓지 않고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이제 저희 집에 냉장고, 냉동고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잘 살펴보고 냉동고에 있는 것들 중에 맛있게 요리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 보고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저보고 너는 죽을 때까지 먹을 복은 참 많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엄마? 그랬더니 너는 음력 3월 25일생 토끼띠잖아. 그러니까 제 생일이 한 4월 중순에서 한 5월 초 그때쯤이거든요. 너 생각해봐. 봄에 새로 나온 맛있는 풀들이 얼마나 많아? 토끼가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복은 충분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먹을 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손님들이 낚시 가면 싱싱하게 금방 잡은 생선들도 많이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손님들 중에 고기 납품하시는 분들은 또 고기도 막 박스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야채 같은 거는 또 샌디에고에 친언니처럼 잘 지내는 그 럭키 농장 언니가 있거든요. 그 최 사장님이랑 언니가 죽을 때까지 먹을 야채는 대준다고 하셨어요. 아 진짜 먹을 복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은 잘 못해요.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막 고품격 요리는 잘 못해도 그래도 예전에 저희 엄마 강원도 고향에서 살아계시던 저희 엄마가 하셨던 음식처럼 이렇게 정스럽고
좀 사랑이 담긴 그런 음식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김수미 언니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들을 가끔 이렇게 또 손이 커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아 누구네 이거 나눠주고 싶다 누구 생각나고 막 예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잘 드시던 분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갖다 드리고 싶고 나눠드리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LA 근처에 오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INAH8509거든요. 검색하셔서 친구 등록하시고요.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꼭 한번 들렸다 가세요. 맛있는 차라도 한 잔, 아니면 또 맛있고 따뜻한 식사라도, 아니면 또 원하시면 주무시고 가셔도 되고요. 물론 돈은 안 받고 공짜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가 아니라 꼭 오실 기회 있으면 도대체 강원도 촌 아줌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들려서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시골 밥상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많이 서툴고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아직 완전히 초보 수준이라 좀 이렇게 좀 어설픈 점이 많이 있는데 이쁘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편집해서 올린 이 영상은 제가 그 카메라로 천천히 찍은 것이 너무 길어서 어떤 건 두 배속으로 그리고 어떤 건 네 배속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어지럽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쁘게 잘 봐주시기 바래요. 우리 이 유튜브에서 서로가 가진 우리가 경험했던 좋은 노하우들 그런 것들도 아낌없이 나누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 그리고 또 사랑 이런 것들도 마음껏 나누면서 우리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 이렇게